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, 오늘은요 제 주종목은 아닙니다. 바로 낚시를 갈 건데요. 오늘 낚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나라 토종 붕어를 한번 잡아서 먹어보는 시간, 그리고 중간중간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물치도 해볼 건데, 이 가물치 이 낚시 같은 경우에 제가 잘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전문가를 오늘 함께 해보려고 왔습니다. 누구냐면요, 바로 자 여기 강아발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튜버 분이시면서도 거의 프로십니다. 자자 들어가 볼게요. 자 바로 짜잔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강아발이 김주호입니다. 아 진짜 제가 유튜브에서 보면서 진짜 감명 깊게 봤거든요. 여기 진짜 여기 뒤에 보면요, 이거 지금 잡으신 거 다 올려놓으신 거죠? 네. 와 가물치부터 베스, 야 드디어 만나 뵙습니다.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야 진짜 와 가물치가 엄청 큽니다 진짜. 낚시 이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장비가 멋있는데요? 지금 낚싯대 거의 10개는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. 아, 민물낚싯대는 이 안에 있는데요, 민물낚싯대 한 50개 정도 실려있어요. 엄청 많죠?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에는 토종민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여기 보면은 주변에 바다가 있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굉장히 큰 수로인데, 심지어 여기에서 보면은 저기 수문도 있고 여기서 큰 가물치도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. 90cm짜리도 잡아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. 자 여러분 이제 채비를 펴서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, 혹시 프로님 오늘 어떠실 것 같으세요? 날씨라든지 느낌 어떠신가요? 느낌은 좋은데요. 근데 저희가 좀 늦게 왔어요. 이런 아... 수로권 낚시는 네. 거의 동이 틀 때 와야 돼요. 아침. 그리고 거의 9시 반, 10시 이후에는 사실상 입질이 폭발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. 자, 오늘의 미끼는 바로 지렁이입니다. 우! 지렁이가 그렇게 미끼로 좋대요. 그래서 붕어를 잡기 위해서는 이 지렁이를 껴서 던져보려고 합니다. 지금 앞에는 3, 4 낚싯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수심을 다 맞춰가지고 세팅을 했습니다. 우선은 던져놓도록 할게요. 저희가 늦게 와가지고 빨리 던져야 돼요. 지렁이를 한 마리 잡아갖고 관통을 시키고 또 반대쪽 끝줄을 관통을 시킨 다음에 던집니다. 슈오. 너무 가까운데? 오케이. 저 정도 거리면 아주 준수. 자, 세 번째 거. 투척. 좋았어. 자, 여러분들 이제 미끼를 다 끼고 다 던졌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붕어가 한 종류만 사는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, 우리나라에는 다섯 종류의 지금 붕어들이 자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. 우선은 참붕어, 두 번째로는 토종붕어, 세 번째로는 잉붕어라는 친구가 있고요, 네 번째부터는 이제 중국붕어, 다섯 번째 일본붕어, 바로 떡붕어라고 하는 친구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. 자 지금 가운데 거를 이제 미끼 교체하는 사이에 먹고 도망갔거든요. 먹고 토꼈어요. 근데 지금 오른쪽 게 지금 갑자기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오, 또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오, 오, 올랐다. 오, 아유. 뭔가 묵직했어요. 지금 반 뜯어먹었네요. 아, 이거 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 지금 뭔가 있어요. 붕어일 가능성이 크겠죠? 와, 프로님 잡으셨다. 붕어예요? 오, 붕어다. 잠깐 구경 좀 하러 갔다 올게요. 우와, 크다. 월척 될 정도의 사이즈인데, 30 정도. 오, 월척이에요, 이 정도면? 이거는 무슨 붕어죠? 토종 붕어죠. 아 토종 붕어예요? 토종 붕어 보시면은 이렇게 입이 커요. 와 지렁이 그냥 엄청 큰 것도 그냥 한 방에 먹겠어요. 엄지손가락이 거의 들어갈 정도로 얘가 한 30 가깝게 나올 것 같아요. 보통 붕어가 크면 월척이면 몇 센치 정도 되죠? 30.3. 30.3이면 월척이에요? 네. 오 그러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오늘. 자 여러분 지금 한 마리 벌써 한수 하셨어요. 대박이죠. 여기에 붕어가 사이즈가 엄청 크다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아 뭐야 이거. 전화하시니까 또 나왔어요. 여러분 이거 진짜 연출이 아니라 진짜 통화하고 계십니다. 어? 얘는 좀 얘는, 다르게 생겼네? 얘는 딱 알잖아. 요거 그거 아니야? 중국 붕어? 아 떡붕어. 50% 맞췄네. 일본 붕어. 아 갱꼴. 요 혹시 떡붕어 특징이 혹시? 떡붕어는 네. 우리 토종하고 뭐가 틀리냐면은 이 꼬리가 약간 제비꼬리 형태예요. 그리고 눈동자도 보시면은 탓이라고 할 정도로 정면에 이렇게 위치하지 않고 이렇게 아래쪽을 많이 보고 있죠. 네네. 이렇게. 그리고 머리가 작죠.
네, 머리가 지금 두 여기서 많이 올라와 있고, 그리고 아~ 측선 비닐 수를 보면은 점이 찍혀져 있는. 왜요? 입어. 왜? 지금 왜 온다 온다 온다. 일단은 이 녀석은 떡붕어가 맞고요. 생김새가 조금 틀려요. 섞여 있긴 하네요, 진짜. 여기도 이제 수문이 열리면은 한강하고 만나는 그 수계기 때문에 타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. 또 잡혔어요? 네.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. 저 한번 해봐도 돼요? 자요. 와, 이 녀석아. 별로 안 컸다. 아가다, 아가. 옳자. 이야. 아, 얘는 터정이네. 야, 붕어 진짜 많이 나와요. 여러분들 지금 딱 보이시나요?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토종붕어의 약간 머리, 이마 그쪽의 굴곡선이고, 그다음에 우리 제오프로님이 들고 있는 게 떡붕어, 일본붕어라는 친구입니다. 얘가 정확하게 그 판단을 할 때 어떻게 보냐면은 이 측선에 있는 비늘수가 있어요. 네. 측선에 이 비늘에 점이 찍혀 있는 이 비늘수만 여기서부터 쫙 세면은 우리나라 토종붕어는 28개, 얘는 29개부터 32개까지 있어요. 아, 좀 다르구나. 28개는 거의 없고 더 많아요, 얘가 더. 근데 보면은 눈동자가 이렇게 보면 토종이 눈동자가 더 큰 것 같아요. 눈 크기에 비해서 눈동자가. 그리고 또 붕어가 색깔이 들어있는 수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데, 네, 보면은 약간 금빛을 띠는 반면에 얘는 백색을 많이 띠어요. 아, 진짜요? 실제로 어두우면서도 똑같은 물에서 나온 건데. 아, 와, 여러분 제가 잡은 거 아니어서 손맛 봤으면 장땡. 야, 지금 산림망에 지금 붕어가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거의 한 5마리? 아, 4마리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오, 오, 이쪽이다. 슉. 아유, 아유, 너무 급했나 보다. 아이고야, 이걸 잡아버렸네. 그렇게 부르는 2시간 동안 입질 한번 못 받았다고 한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아쉽게도 피딩 타임이 끝났고 이제 저녁에 해야 되는데 저녁까지 기다리기엔 좀 그래서 우리 프로님께서 플랜 B가 있다고 하십니다. 어, 혹시 플랜 B가 뭐죠? 성모도에 기가 막힌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. 두 개요? 일명 느나죠. 늠은 나오는. 하나는 제가 잘 아는 분의 개인 연못이고 하나는 붕어 양식장이에요. 양식장이요? 네. 붕어가 80톤이 들어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부루님 못 잡으시면 두 손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들어야겠죠? 그리고 가보시죠. 아, 제가 제가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잡은 것 중에서 저 진짜로 먹을 거거든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아까 떡붕어 있잖아요, 그 일본 붕어, 걔는 살려주기 좀 그래서 토종 붕어들 최대한 다 풀어주고 큰 친구는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큰 거. 우와, 이게 진짜 크다. 이게 이 정도면 대물이라는 거죠? 월척. 월척. 그 다음에 얘가 일본 붕어,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붕어, 이거 두 마리는 바로 풀어줄게요. 네. 가라. 오, 자, 언제 잡으셨지? 또 금세 잡으셨네요. 자, 가라. 자, 여러분들 드디어 플랜 B로 왔습니다. 오, 채. 아하하하. 자, 오자마자 첫 번째 실패. 근데 여기는요 바로 80만 톤의 붕어들이 살아가고 있는 진 찬스, 황금 찬스를 쓴 양식장입니다. 야, 이게 사료 먹고 난 찌꺼기 엄청 많구만. 잡았어요? 네. 오. 넣자마자 나왔어요? 야, 역시 양식장 이상하다. 왜 난 안 나오지? 더 잘 나올 것 같아. 한 마리 나왔으면. 와, 우와, 크다. 토종붕어 축하드립니다. 아, 네, 아까 입질 온 게 절로 갔네. 제가 보낸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장난입니다. 오, 내려왔다. 오리한 애죠? 왼쪽 거. 샌들 나이스 잡았다. 오케이. 드디어. 오른쪽 것도요? 싼 건총. 네. 잡았다. 오, 싼 건총. 와. 진짜예요, 이거. 진짜 잡은 겁니다. 좀 도와주세요. 보셨습니까, 여러분? 저 정부릅니다. 이게 오자마자 그 낚시를 와서 처음부터 잡으면 재미가 없어요.
그쵸. 야, 여러분. 끝나고 제가 잡은 아이입니다. 이 친구 사이즈 이 정도면 한 20은 되죠? 그렇죠. 야, 여러분. 제가 생애 처음으로 잡은 첫 붕어입니다. 이 친구가 첫 붕어고, 두 번째 쌍거리 했던 거, 그 친구가 두 번째 붕어. 와, 여러분들, 보셨나요? 제가 쌍거리를 할 줄이야. 여태까지 한 마리도 못 잡다가, 갑자기 연달아 탕탕 때려가지고 두 마리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. 한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. 자신감이 붙었습니다. 찌 올라왔어요. 왼쪽 올라옵니다. 또. 나이스, 잡았다. 후. 야, 나이스. 한 수 더 있습니다. 이제 어떻게 느낌 아실 것 같습니까? 침지 타임. 야, 여러분 보셨나요? 제 감각. 이게 뽕 찌라고 하나요? 네, 찌. 찌가 쭉쭉 올라왔을 때 빵 땡겼더니 제대로 걸렸어요. 와우. 잡았다. 나이스. 나이스, 잡았어요. 오호. 나이스, 잡았다. 네 마리 잡았다. 이 정도면 한 7? 일곱 치면은 어느 정도죠? 한 24cm 정도. 와, 토종붕어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이 친구는 잠시 넣어놨다가 이따가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제오프로님 덕에 아주 트라우마도 징크스도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다. 지금 네 마리 잡았거든요? 한 마리 남았어요. 한 마리만, 마지막 한 마리만 잡고 복귀하겠습니다. 챔찔 잡았다. 나이스. 와, 다섯 마리 잡았다. 오, 예, 그거다. 좀 등 튀어나오네요. 유후. 오, 크죠? 우와. 오야야야야야. 빠졌다. 야, 기록 갱신이다. 제가 직접 잡은 붕어 오늘 총 다섯 마리의 손맛을 봤습니다. 야, 이게 지금 프로님이 잡은 노지에서 잡은 친구입니다. 과연 크기가 어떨지. 와, 30 넘어요. 자, 월척이 될까 말까. 오, 진짜 30이다. 이게 딱 30이어서 월척이 되겠다. 30 딱 넘어가잖아. 31. 와, 노지에서 이 정도면 진짜 월척이거든요. 대박 사건. 혹시 그 자연에서 노지에서 잡은 붕어 사이즈가 최대 사이즈 혹시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네. 41.5? 4자가 넘어요? 네. 근데 대부분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네. 한 몇 년 하시면 4자 정도는 뭐 다들 그 정도 기록들은 가지고 계시죠. 아, 그래서 아까 이거 잡으셨을 때 별로 안 기뻐하신 거구나. 아, 저는 이거 보자마자 깜짝 놀랐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종류의 붕어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. 그냥 토종붕어,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호불이 붕어로 추정이 되고,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일본의 떡붕어. 딱 이렇게 보시니까 한 마리 덮여서 차이가 나시는 게 보이시죠? 이건 뭐죠? 그냥 일반 붕어로 보셔도 될 거예요. 여기 이제 제가 먹을 이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 방생할 예정입니다. 야,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. 자, 나머지 붕어들은 전량 방생할게요. 이야. 와,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잡았다. 신기하다. 아, 맞다. 내가 다섯 마리 잡았지? 그러니까 말 다 했죠. 피디님도 잡으시고, 프로님도 계속 잡으시고. 근데 프로님은 저희 잡는 거 도와주시느라 안 잡으셨는데도 이 정도입니다. 와. 와, 얘네 여기 색변이가 좀 있네요. 비늘에. 오케이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제오프로님께서 저한테 미션을 주셔서, 물론 노지에서는 제가 못 잡았습니다. 하지만 양식장에서는 지금 다섯 마리를 미션을 성공을 했는데요. 오늘 제오프로님 덕에 정말 잘 되었습니다. 아유, 뭐 그 생물 쪽 워낙 그쪽에 전문이시다 보니까 생태라든가 이런 걸 잘 아셔서 앞으로도 낚시하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다가서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잘 하실 것 같아요. 아, 또 이렇게 칭찬까지. 자,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재훈님과 함께 했는데, 다음에 그 한국에서 가장 좀 힘들다는 그 친구 있잖아요. 아, 민물의 폭군. 어마무시한 녀석이죠. 그 녀석 한번 만나보고 싶으시다고. 그렇습니다. 아,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아, 얼마 남은 게 아니라 이제 그 며칠만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, 네. 한 다음 주부터 사실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. 아. 잘못하면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. 아, 그런가요? 자,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. 와, 원래 요리를 하려다가, 야,
이게 바로 붕어탕. 붕어탕은 처음 봐요. 원래 해 먹으려고 했는데. 아, 세 숟가락. 야, 이거는 붕어를 싹 갈아가지고 어죽을 만드신 것 같아요. 와, 진짜 맛있다. 아, 붕어가 이렇게 맛있다고? 뭐 요리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요. 설레? 이런 것도. 아. 와, 완뚝. 커피 드릴까요? 완뚝이라 하나? 클리어.